방탄 콘서트를 기다리고 기다리던 전 세계 아미들에게는 너무나 행복한 3월달이 될것 같습니다. 아주 기쁜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그룹 BTS가 서울 오프라인 콘서트 날짜를 확정했다는 소식입니다. 16일 소속사 빅히트 뮤직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은 오는 3월 10일과 12일, 그리고 13일 서울 잠실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BTS Permission to Dance on Stage 서울을 오프라인 공연과 온라인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열게 됩니다. 이 방탄소년단이 서울에서 콘서트를 갖는 것은 지난 2019년 10월 BTS 월드 투어 Love Yourself, Speak Yourself, The Final 이후 2년 5개월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3월 10일과 13일 콘서트는 오프라인 공연과 함께 온라인 라이브 스트리밍이 동시에 진행되고요. 3월 12일 콘서트는 영화관에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라이브 뷰잉을 통해서 전 세계에 생중계된다고 하니까 뭐 미국에서든지 또 세계 어디에서든지 영화관에서 함께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람 인원은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서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방탄소년단은 콘서트 준비에 돌입했다고 하는데요. 다만 전날 멤버 B가 이 코로나19 확진이 되어서 일부 연습 일정 등을 조정한다고 하는데 우리 B가 빨리빨리 나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편에서는 깜짝 신곡 발표도 예상을 한다고 하는데 너무나 행복한 3월이 될것 같습니다. 부디 이 영상을 보시는 아미들 행운의 포도알 모두 꼭 따내시기를 빌겠습니다. 보라색으로 물들 서울의 모습이 벌써부터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방탄소년단, 아미들 모두 보라해요. 서울에서 만나요.